오늘은 제가 80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저는 방금 50 클래스 오늘 한 경기 있었는데요. 한 경기를 다 마치고 시합을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시합 구경하러 왔는데 정민이를 만났어요. 올해 이 시합은 안 나왔어요. 좀 아쉽게도. 어때요? 이렇게 구경만 하니까? 너무 타고 싶어요. 타고 싶어요? 네. 번외로라도 뛰고 싶은데 마법을 안 챙겨요. 와! 이 강아지! 안녕하세요.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강아지 라온이에요, 라온. 라온이? 라온이는 한 살이고요. 마이크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말똥도 먹어요. 말똥도 먹어요? 어머, 우리 다영 코치님 나왔어요. 시합을 봐야 해. 아까 제가 탔던 초이스인데. 근데 역시 우리 다영 코치님, 코치님께 잘 타주고 계세요. 우리 다영 코치님은 평상시에는 너무 귀여운 포켓걸인데 말 위에만 올라가면 카리스마가 걸크러쉬 너무 멋있어요. 미래의 유튜버 꿈나무 네, 이준혁 선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이준혁 선수 이번 시합에 출전하나요? 제가 한 경기 105, 100클래스 때 희망이라는 네. 말을 타고 나가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05, 110은 제가 늘 탔던 롤리타는 저희 학생 장재성 선수가 타게 됐습니다. 그 제자 장재성 선수가 롤리타를 타고서 무강점 안주를 하며 스승님인 이준혁 선수가 코카인 댄스를 추기로 했죠. 네, 세 경기 네. 105, 110 클래스입니다. 네. 한 경기가 아니라 세 경기입니다, 여러분. 네, 네. 미리 맛보기로 예고편으로 한번 코카인 댄스 보도록 할게요. 자, 아, 잘했습니다. 자, 멀리 가주세요. 아, 더러워. 아, 네. 마방을 지나가다가 우리 차세대 승마 꿈나무 유망주 이번 시합이 첫 시합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네 맞아요. 네, 어제 성적은 어땠어요? 70은 그냥 무강점 완주를 했었고 80은 초등부 1위를 했어요. 첫 시합인데 80에서 1등이요? 네. 이야, 첫 시합 나가서 메달 딴 소감이 어때요? 이제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와. 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이 말 보이시죠? 네. 이 말이 유나 선수의 시합날 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름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흑역은 되게 좀 소심해요. 네, 되게 반동도 되게 좋고 장애물도 되게 잘 뛰어요. 아, 그렇구나. 예쁜 유진이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번에 새로운 말 이름은 리스펙트라고. 그 말은 어때요? 키스타보다 엄청 크고 엄청 흰 말이에요. 머리가 엄청 커요. 머리가 커요? 말 엄청 예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 승마 클럽에서 네. 현재 말을 타고 있는 신예림 선수라고 합니다. 네. 자마 이름은 퀴담 듀 라비땅이라고 하고 제 첫날인데 한 7년째 지금 네. 데리고 있는 네, 제 자마입니다. 근데 막 그렇게 제가 솔직히 잘 타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말이 정말 저를 잘 도와주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경기 결과에 있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선발전 추후에 열릴 그 시합을 첫 그 경기로 두고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승마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기 머리가 엉망인 황대훈 코치님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네, 황대훈 코치님 이번에 승마장 새로 오픈했다고 들었는데 승마장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승마장 이름은 황대웅 스포츠홀스고요. 경기도 화성 매송에 있는 승마장이에요. 네. 저희 승마장은 말들이 안전한 말들이 많다는. 아직 순위 발표는 안 났는데 67초였나요? 네, 67초 플랫입니다. 이야, 어떻게 플랫을 맞췄어요? 강태 코치님이 하나 흔들하면 다 됩니다. 강태 코치님은 저의 코치님이시기도 한데 진짜 믿을만한 분이시죠? 네. 이야. 인터뷰를 마치고 오늘 마지막 경기인 80클래스 경기를 말 두 마리로 두 번 출전했는데요. 경기 도중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장애물이 쓰러지기도 했고 그래서 제 경기가 도중에 중단돼서 많이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열심히 연습해서인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 선수의 기록은 소요시간 69초 53. 소노 시즌1에서 저와 함께한 특별한 인터뷰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또 만나요. 안녕.